지금 시간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답을 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어, 가정불화의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아빠는 권력, 엄마는 돈, 아이들은 대학이 우상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어, 세상은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성취하고 또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고 또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에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두 가지 사단의 전략에 빠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이런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이제 그들을 살리는 천국 제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빠지지 말고 이 영적 자각의 타임, 이 영타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달인, 현장의 달인유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아주 유명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현장에 갈급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런 영적 필요를 채워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먼저 강단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제 내네 문제를 뛰어넘어서 237 빈고 천장에 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요 237 파수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빈들입니다. 본문 14, 10, 13,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본문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불쌍하단 말은 원어적으로 깊은이속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무리를 보시고 그런 극유함을 느끼셨는데 이 극유함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떠난이 엉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유하심의 절정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낙고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과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 극유의 가슴을 가질 때 우리가 이삼칠의 빈곳과 그리고 오천 종족이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빈들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예수님께 내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녁이 됐는데 이 사람들 좀 마을로 들어가서 저녁을 사 먹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 제자들이 이제 의견을 내는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밥 지어줘라 그 말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모였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모인 거 아니냐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밥한 끼가 중요하냐 지금 육신의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을 줘라 답을 줘라 라는 제 의미인데,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바로 주님의 그런 극휼의 마음으로 이 빈들에 모인 무리들에게 정말 현장의 빈 곳에서 눈물 짓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이제 답줘서. 예수 그리스도 답져서 살리라는 거죠. 지금 인생의 빈들에 있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 사단의 열두 가지 전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모르니까 틀린 것, 다른 것, 실패할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 안 되고 열두 가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뭐 마음의 문제, 여러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김영석 명예 교수님 이야기를 또단니 목사님 해주셨는데 물질로도 이기주의로도 우리 인간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고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아무리 달려가도 또 아무리 이런 육신적인 수단을 써도 안 되고 또 이제 이런 나물질 성공 중심 이루기 위해서 무속 점술 우상을 열심히 또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개인과 또 가문의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열두 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해방되신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빠져있는 이들을 우리가 건져내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이제 뿌리 내릴 때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때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빈들에서 유리 방황하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그들을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빈들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이제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었는데 여자 또 늙은이 어린이들 합치면 2만여 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그런 풍성한 기적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또 만족하게 채우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빈곳 현장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주고 복음 전해 줄 때, 이제 우리 현 현장에서도 이 풍성한 기적의 역사, 풍성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두 광주리가 남았는데 1 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통치적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수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만 명을 다 먹이시고도 열두 광주리, 정말 완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또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말콤 페닉 선교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내용 바로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닉 선교사님은 신학도 선교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이 한국에 와서 250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간행하는 그런 많은 문서 선교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만주 시베리아에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예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나의 연약한 모습 또 나의 형편, 나의 환경이 이제는 결코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은 이제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떡 대신 영원한 영생수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그 보잘것 없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식사거리밖에 안 되는 그러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제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면 함께하신다면 이제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그런 전도의 역사 현장 변화의 역사 영혼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그리고 이설 명절 기간에도 정말 만나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이제 현장 복음화 가문 복음화에 기적을 체험하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 어제 또 화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풍랑을 만난 배에 어, 타고 있는 승객들이 너무나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바로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는 뭐 이런 그림을 본 적은 없는데 뭐 있나봐요. <laughs> 참, 어, 참 의미 있는 그림이죠. 굉장히 전도가 될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지금 엇. 어떤 나에게 문제 어려움이 왔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문제 없는 개인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그 십자가에 부끄럼을 게이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4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과의 소통을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이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몰라보게 달라지는 괄목상대 응답을 누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참 평안과 기쁨을 증거함으로 모든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